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 핵심 알려주는 토크 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LLM 기반의 챗GPT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커다란 장애물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 많은 기업들이 최근 OpenAI 같은 상용 LLM이나 오픈소스 LLM 기반의 프라이빗 LLM들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한 LLM 위에서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구현해 있어서 여러 바틀넥이 있다고 하는데 LLMOps 리딩 기업인 데이터이크의 우자상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LLM 다루는 인력 부족하고 AI 서비스는 굉장히 혁신적이지만 기업의 현실하고는 좀 격차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보안이나 규정 준수에 대한 우려라든지 선택과 의존성을 그러니까 선택을 저희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의존성이 생길까 봐 우려가 생긴다든지 혹은 비용 통제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을 장애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결국 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건 생성 AI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화해서 그렇죠. 뭔가 서비스의 경쟁력을 예.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죠. 그게 그 회사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내부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든 그런 거를 만들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쪽에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거기까지 가게 해주는 중간에 있는 뭔가 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고민거리인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생성형 AI 쪽을 우리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은 그거는 네.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고민하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라는 게 사실은 더 크지 않은가. 저거는 처음에 DX 나왔을 때 DX 위에서 네. 해 뭐 스마트 공장, 그래서 스마트 네. 공장 좋은 것 같은데 뭐 해야 돼? 똑같은 거네. 지향점은 결국은 이 생성 AI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구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과 선택성이 보장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지향점이 될 텐데요. 한마디로 하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은 운영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고민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이쿠는 다양한 LLM 엔진들을 추상화시킨 LLM 메쉬라는 게이트웨이를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LLM 사이에 위치시켜서 기업들이 특정 LLM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필요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데이터이쿠가 엔터프라이즈급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플랫폼의 역할에 있어서 이제 오른쪽에 중요한 게 LLM 메쉬라고 하는 기술 기반에서 그걸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이나 제공업체에 독립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LLM 메쉬에서 해준 역할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방향은 사실 한마디로 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가급적인 노코드로 모든 작업을 완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LLM 메쉬 쪽을 보면은 서비스 백본을 통해서 이런 보안 규정 준수, 의존성, 비용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이제 AI 애플리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레벨을 네 가지로 보고 이 네 가지 레벨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LLM 메쉬는 이런 이제 공통 백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 이런 애플리케이션과 AI 서비스 계층 아까 제가 오른쪽에 깔때기에서 말씀드렸던 가운데 있는 게 비어있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계층을 분리시켜서 그것을 추상화시켜주는 그런 역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게이트웨이 역할이라든지 사용 안전성 보장이나 비용 통제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는 게 LLM 메쉬입니다. 이 LLM 메쉬라는 용어는 데이터이크가 네. 만든 겁니까? 아니면 네, 저희가 만들었고요. LLM과 어떻게 하면 잘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의 중간 레이어로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메쉬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사실 요새 뭐 상용 LLM도 있고 네. 뭐 오픈소스 LLM도 있고 네. 또 자체 만든 LLM도 있고 다양한 LLM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얘가 다 커버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LLM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LLM 메쉬이고요.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데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래서 아까 가트너 리포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독립적으로 이런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 이런 추상화 레이어인데 대부분 업체들은 모델에 포커스를 하거나 혹은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에 오히려 포커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보셨기전 비전에 있어서 가장 선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하고 AI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타이트하게 결합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 변화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 변화에 대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LLM 메쉬가 일원화시켜서 관리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이퀄리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그 LLM 메쉬에 만들어져 있는 LLM 저희가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커넥션을 가져다가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신기술이 내일 새로 나오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에 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저희가 GPT-4o가 몇 주 전에 발표되었는데요. 그 바로 다음 주에 저희가 GPT-4o를 쓸 수 있게 제품에서 커넥션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구는 그 커넥션을 제공하는 거지 실제로 기업이 네. GPT-4o를 쓰게 되면 그 오픈 AI한테 비용은 부담, 비용은 그 아, 네. 직접 줘야 되는 거죠, 기업이? 비용은 기업에 직접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추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장점도 있겠지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액세스 키를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배포할 필요 없이 거기서 일원화해서 관리되니까요. 이런 액세스 키에 대한 관리 부분도 좀 더 고민이 덜어질 것 같고요. 데이터 종류별로 해서 사실 더 민감한 데이터들도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들은 LLM 커넥션 중에서도 예를 들어 외부 커넥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뭐 접근을 막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안전성에 대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식별 탐지라든지 유해 컨텐츠 식별과 같은 필터링을 해주는 것도 이 LLM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스크린샷에서 본 것처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연결해서 일원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가야만 하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LLM 메시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데모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LLM 메시지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커넥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공드립니다. 이 커넥션이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는 이런 LLM 모델에 대한 커넥션도 만들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오픈 API 키 여기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거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모두 다 저희가 열어준다기보다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지정해서 열어주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누가 사용할지에 대한 그룹을 지정한다거나 해서 권한을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모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주고 싶으면 또 적게 주는 그룹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금지어라든지 이제 유해 같은 것들을 필터를 이 커넥션 레벨에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전성을 담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커넥션 같은 것들이 아까 보셨던 이 프롬프트 레시피나 프롬프트 스튜디오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입구에 굉장히 네. 다양한 컴포넌트에서 이거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결국 이런 것이 발전하면 결국 이것이 AI 거버넌스가 되겠네요. 데이터 입구 관련 추가 영상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